음악의 장르마다 저는 지금 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칠게 구분해서 문단문학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추세가 그냥 섞이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창작이라든지 뭐 2차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설은 여러모로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희망적이다. 근데 그럼 장르별로라고 했을 때뭐 시나 아니면 문학평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탈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소설의 최호황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있는 게 처음에 기사 읽나? 이렇게 본 적이 많았어요. 제가 웹소설을 모를 때. 저도 막 웹소설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 얼마 전에 한 작품을 보고 무려 하나당 100원을 어떻게 결제를 하다 보니 한 5만 원 정도 결제를 했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돈 주고 편당 결제를 해서 본게 처음이었는데 아, 이게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전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약간 오타쿠여서 혹시 이런 걸 보나 생각을 했는데 그 관련된 개그를 한번 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아시죠? 굉장히 흥행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한 500편 가까이 나왔는데 그냥 얘기를 툭 던졌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웹소설을 소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음사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비평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수도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고 되게 좀 샤이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러던 분이었는데 거기서 귀현이 얘기를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평가 선생님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뭐 담론 같은 것도 조금 찾아보게 되고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바일이라는 게 작고 짧고 핵심만 얘기하는 플랫폼에 가깝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시가 제일 적합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지만 시는 그냥 딱 하나면에도 볼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시가 조금 덜 모바일 플랫폼으로 소비되는 이유는 조금 어려워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그렇고 평론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선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창비에서 서비스하는 시요일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약간 아무래도 창비에서 지금까지 문학 출판사로서 오랫동안 시집을 내오고 했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분명히 모바일 앱으로 보기도 되게 환경적으로 좋거든요. 분량이 길지도 않고 대체로 뭐 스크롤 좀만 넘기면 끝나고 하니까 좋은데 왜 이게 뭔가 출판사에서 돈을 들여서 DBR을 시도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막 널리 흥행이 안 되느냐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장벽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시가 어려워서 그러냐고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게 너무 다양한 시를 보여줄 만한 창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이상하게 모바일로 이거를 봤을 때는 그 넘기는 맛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모바일도 시 콘텐츠를 유통할 때뭐 조금 형식의 변화나 이런 걸 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좋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좀 그렇고 가볍게 좀더잘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유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필 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 수요하고 있는 장르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구독해서 보시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또 작가뿐만이 아니라 원래 본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글을 쓰는 데에 조금 뭐랄까요? 글을 쓰는 데에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구독 메일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에세이는 근데 보통의 유튜브들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그냥 일상 유튜브들. 근데 요즘은 유튜브들, 그러니까 뭐 구독자 100만 명 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게 뭐 요리 채널이다 해도 사실은 요리가 메인이 아니고 뭐 무슨 채널이다 해도 그게 메인이 아니고 사실은 뭐 어떤 일상의 시시콜콜함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좀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에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뭐 별개의 영상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지금에 흥행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곧 에세이의 영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에세이가 가장 좀 진입장벽이 낮은 글쓰기 중 하나잖아요. 어떤 일상을 담아낼 수도 있고, 물론 뭐 소설이나 시도 그러한 뭐 측면은 있지만, 그런데 그 구독이라고 할 때 내가 매일 한 편의 글을 누군가에게 받아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에세이가 되면 가장 좀 알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북크루에서 에세이 구독 서비스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작가들에게 에세이를 같이 해보자라고 권했고, 이제 그리고 그 에세이를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보내줬거든요. 이제 7명의 작가가 모였어요. 작가들도 무척 즐거웠다고 했고 독자들이 무엇보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매일 타인의 일상을, 그리고 이제 작가들이 일상을 브이로그처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에세이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문학적인 걸 담아낸다라고 하면 너무 좀 이상한 말이고, 그 안에서 그래도 뭐 전달하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뭐 아침에 글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내가 기분이 좋았고 힘이 됐고 나도 글을 쓰고 싶어졌고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에세이를 매일 보낸다라는 게 그 책을 낼 때랑은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동안 조금 그동안 내가 쓰던 글과는 좀 다른 글을 쓰게 된 것 같아. 뭐 그러니까 독자를 아무래도 고려하게 되는 것도 있겠고, 일상을 조금 더 가볍게 담아낸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덜 느꼈던 것도 있겠고, 그러면서 뭐 여튼 에세이라는 장르가 좀 지금의 구독 시장에서는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담아서 타인에게 보내주는 통로로 그걸 좀 쓰면 좋겠다, 뭐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